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저희가 아침마다 물품이랑 약품을 같이 카운트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약품 냉장고에서 냉장고 확인하고 이제 저희 마약장이랑 확인할 거여가지고 검사하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동의서가 됐는지, 약들은 잘 드셨는지. 아침에 와서 최종적으로 그 환자 차트 리뷰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뭐가 묻은 거예요? 아, 피가 튀어서 닦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있으면 그냥 그때 바로 이렇게. 오늘 시술은 몇 개나 하세요? 오늘은 좀 많아서 20개가 아마 넘게 있을 거예요, 케이스는. 중간중간에 응급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연령은 제가 봤을 때 한 6에서 70대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인데 50대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환자를 준비하고 시술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 6개월, 1년 이상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게끔 최고의 팀워크로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생년월일이 1946년 11월 25일 맞으시죠? 이 환자가 오늘 이 시술을 왜 받는 거며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며 환자 정보들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고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atient safety죠. 환자 안전이니까. 이게 걸을 때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오늘 들어온 김에 한 군데 나머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모자 설명하고 올게요.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혈관에 협착이나 폐쇄가 있을 때 갓은 열지 않고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좁아진 부분을 확장시켜주고 개통시켜주는 시술. 뭐 빠르면 그 다음날도 퇴원할 수 있고요. 시술을 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는 대부분 다 퇴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누워 계세요. 잠깐만 가볼게요. 환자의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만 그 시술에 대한 위험도가 수술에 준하는 치료입니다. 시술을 할 때도 한 사람이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런 위험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사인업 하겠습니다. 시술 중에 돌발 상황을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종종 있죠.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돼 있고 인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팀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훈련이 돼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즉각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팀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조금만 내려주세요. 태그 조금만 내려주세요. 노란 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기름 찌꺼기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동맥 경화반이 불안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협착이나 이런 것도 잘 일어날 수 있어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약 쓰는 용량이랑 뭐 종류랑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크랑 RCA는 괜찮아? 오늘 그
그 혈관에 일단 협심 쪽으로 왔는데 혈관이 뭐 아주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약간 경련이 조금 오는 정도였기 때문에 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겁니다. 검사 자체는 1년에 저희 병원에서만 해도 뭐 2,000명 넘게 많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검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약제 같은 거를 어떤 약을 먹는지 지금 히스토리 테이킹 같은 걸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영상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으로 쓰냐에 따라서 방사선 양이 달라져요. 보통 15프레임이나 7.5프레임 이렇게 두 프레임 정도 쓰거든요. 정 안 보인다 싶으면 25프레임 정도까지. 근데 이게 어쨌든 방사선이 계속 노출이 되는 채로 일을 하시나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은 걱정을 따로 걱정 많이 하시죠. 왜냐면 노동으로 하는 그 피곤함과랑 좀 다른 게 초반에는 정말 일하고 집에 가면 무조건 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환자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루타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진단보다는 치료를 같이 뭔가 하니까 뿌듯하죠. 저희 지금 다음 환자 시술상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할 게 되게 많죠? 많아요. 심혈관 조영술 하려면 조영제랑 기본 셀라인들 연결해야 될 여러 가지 프레셔 라인들 정리라고 하셨거든요. 심혈관 센터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특수 파트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언제 오는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새벽 시간에도 저희가 콜을 받아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혼자 그 모든 케이스를 뭐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당직을 받는 병원이 많이 없어서 저희 병원으로 많이 오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냥 전화가 오면 바로 네, 나와서 시술하고 거의 이게 당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온콜 저희가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30분 이내에 선생님이 우선 하시는 당직일 때는 여기 당직대리에서 아, 네. 맞아요. 한 달에 당직은 한 5일 정도 이제 아, 네. 방사선 선생님들이 나눠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에 네. 5일을 위해서 네네 하다 보니 상황이 숙명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데 이제 환자가 좋아지면 좀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예상할 때 올 수도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유기적으로 그 응급을 비응급으로 바꾸는 재빠른 처치들 뭐 완벽하다고 저도 합니다. 배 엄청 고프죠? 보통 몇 시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요? 저희 그냥 오전 스케줄 끝날 때 그때 거의 밥을 먹어요. 어머니 앞에 침대 놓으세요. 놓으실게요. 뒤에 머리 주세요. 머리 주세요. 고생했어요. 지금은 조금 내 직원도 좀 많아지고 시술실이 좀 많아지니까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죠. 서로 돌아가면서 먹고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으니까 오늘 교수님이 점심을 왜 먹어? 있었다가 여기가 딱 그 자리가 나가지고 지원해서 왔어요. 첫 번째로 되게 그냥 멋있어 보였고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특수 파트만의 그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뭐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이제 커피라도 한잔 하러 가시나요? 하루 일해야죠. 오. 식사하셔서 올라가세요. 네, 네. 메인 디바이스를 왼쪽으로 올리세요. 아니 오른쪽으로 올리면 돼요. 오른쪽으로 올리면 이제 빼서 이쪽으로 넘겨면 되잖아요. 이쪽 시스를 제거. 52세 젊은 분이죠, 되게 젊은 분인데
이제 심장마비로 우울증으로 실려왔고 관상동맥 우회로술 수술을 받은 환자예요. 다시 수술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술로 오늘 지금 할 거예요. 아 지금 진행. 네네. 혼자가 50대고 삶에 대한 의지가 커요. 딸도 있고 준비합시다. 준비할 게 되게 많네요. 네. 손수술이라서 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이거는 좀 재료가 좀 많아가지고. 파치아노에 걸쳐 주시죠. 아직 찍진 않았어요. 환자분은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아서 소생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투석을 오래 받는 환자로 대동맥 하막 협착증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수술하면 너무 리스크가 높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다학제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환자를 상의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합쳐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실제로 심장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다학제 회의를 꼭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 네. 아, 네. 옷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포지션 괜찮아요? 네. 오케이. 지금 다른 문제 없죠? 뭐, 팩트가 취향이라든지. 왜냐면 지금 깊이가 너무 낮아. 볼륨 줘야 돼. 그래프 모양이 지금 볼륨 부족해. 자리 확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거니까. 너무 예쁜데요, 교수님? 에코 부르세요. 뭐라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고? 네. 걱정 많이 되는데. 마음에 드는 센트럴리제이션. 그 센트럴리제이션에서 이쁘게 됐네. 이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입으세요. 아, 네. 다 보셨어요? 네. 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는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환자라고 했죠. 이런 긴장된 상황이 늘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 방일은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하루에도 몇십 건씩 시술 건수가 있는데 업무를 전반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고위험의 시술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서로서로를 믿고 그만큼 또 잘 해주시니까 예, 예전처럼 한 명의 스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잘 훈련된 팀이 필요한 거죠. 경험 많은 팀, 잘 훈련된 팀, 잘 팀워크 맞는 팀. 그런 면에서 우리 팀은 이제 베스트. 저희 병원에서 13개월 트레이닝을 받고 필리핀에 돌아가면 선진 프로시저를 그쪽에 접목해서 앞으로 거기 캐스랩을 세팅하고 혈관 질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아주 파이오니어가 될 겁니다. 소감 한마디? Can you speak Korean? I am very thankful to have this interventional fellowship here in Korea University. I was able to learn a lot here. Most people cannot afford those procedures, so I'm happy to bring it back to them to serve them.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잠깐만요. 빨리 오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리고 최신의 치료가 그냥 최신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더 최선의 치료가 되니까 끊임없이 도입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심혈관 센터가 되는 게 저희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병원을 찾으신 분들한테 제일 좋은 진료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하기도 하고 가끔 환자들한테 감동을 하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까지 왔다 생각을 하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예전에 한 90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제 손을 잡고 나 5년 후에 병원에 와도 꼭 수술해줘야 돼. 늙었다고 안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혼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와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팀이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특히나 느꼈던 건 저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보호자 입장에서도 만족한 만난 결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하는 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단 1년, 2년만이라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 게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보람을 느낄 만한 상황이 물론 더 많긴 했지만 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시술을 했는데 저한테 다행히 잘 돼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직업을 가진 것도 저한테는 큰 행운이고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 돌려야죠.